우리 한신대학교 목요강좌 한신을 만든 사람들 시리즈에 오늘 여의 강원용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원장님 또 초청해 주신 우리 학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한신을 만든 사람들 이 말을 좁은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여해 강원용 목사님은 해방된 해인 1945년 12월 2일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경동교회를 장군 김재준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해서 평생을 섬기셨다는 점, 또 46년부터 48년까지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한신 8회 졸업하신 후 194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 1953년 한국기독교 장로의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점, 1953년 예수교 장로의 제33회 대구 총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신과 그런 의미에서 한신과 기장을 만든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원용 목사님은 그의 호, 여해에 걸맞게 한신이나 기장이라는 범주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을 만큼 그 생각과 활동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기독학생운동 지도자, 이른바 KSCF의 창시자이시고 또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이자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중간집단 교육, 양극화 극복과 인간화를 위한 대화운동,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아시아와 세계종교인평화회의와 종교 간 대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평화포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등 강원용 목사님이 하신 그 일들은 그분을 그 어느 하나의 범주에 넣어 평가할 수 없게 합니다. 여해라는 호, 강 목사님이 60세가 되던 즈음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지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같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이유를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다와 같이 모든 구정물과 좋은 물, 오염된 물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포용력 있는 목회자, 지도자가 되어라. 그러면서도 바닷물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듯이 항상 그리스도교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으로 바닷물이 오직 하늘의 태양만을 바라보며 물을 수증기로 올려 다시 정화시켜 바닷물로 내리듯이 영성적인 자기 수련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제가 강 목사님을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또 시대의 제약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강 목사님 실로 바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자주 화를 막 엄청 내셨어요. 저희 아카데미 간사 때 회의하다가 화나면 뭐 앞에 있는 거 막 던지시고 뭐 이러실 정도로 화를 내고 꾸짖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한 번도 그분이 화를 두 번 내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두 번 지적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우리 여기 한신을 만든 사람들 가운데 뭐 또 여러분들이 뭐 같이 뭐 문익환, 문동환, 뭐 안병무 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은 한 번 잘못한 것을 다시 지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중간집단 교육 다섯 개 영역, 산업사회, 농촌사회, 여성, 청년, 교회사회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수원 내일을 위한 집에서는 주로 4박 5일 동안의 숙박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강연으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참여하셨는데 특별히 산업사회, 이른바 노동자들 교육에서는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격이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물론 뭐 춤을 잘 추신 건 아니고 막춤이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속 좁은 목사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사회 간사 일을 하다가 78년 군목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공안 사건으로 79년에 아카데미가 풍비박산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1년 대구에서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 아카데미에 와서 다시 일해달라, 군대 가기 전에는 청년사회를 했는데 제대하면 이 풍비박산 난 아카데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때 독일로 갈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해도 1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아카데미에 돌아와서 목사님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를 재정 지원하는 독일 단체가 있었는데 EZT라고 개신교 개발원조센터였습니다. 아카데미만이 아니라 이대, 고대, 연대, 뭐 기장, NCC 아마 대한민국의 상당히 중요한 많은 기관들에게 상당히 막대한 재원을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이 EZT의 실무자가 해마다 사업과 결산 보고를 받기 위해서 왔고 저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사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셋이 앉아서 제가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독일 사람에게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가짜니까. 놀란 건 저도 놀랐지만 독일 스텝은 더 놀랐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모든 스텝들이 잡혀가고 모든 교육이 다 정지당하고 감시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겠냐. 못했다. 지원받은 건 이런 이런 데 썼고 뭐 이랬다. 네, 역시 그 친구도 참 대단해요. 바로 서류를 덮고 이해한다 하고 다시도 뭐 보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강 목사님의 호가 여해라고 불린 것은 그의 직설적이고 호방한 성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의 삶 자체가 한국의 현대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식민지 시대, 해방전국,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산업화, 분단체제와 민주화, 세계화 시대를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좌와 우, 남과 북,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찬 시대의 벼랑 끝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규보가 그의 백운고사 어록에서 한 사람이 대개 호를 짓는데 자기 거처하는 바를 따라서 그럽니다. 뭐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수원의 율전동에 사는데 그러면 내 호를 율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밤밭. 예? 자기가 사는 그다음에 뭐 아니면 당자를 집당자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혹은 누가 너는 이런 사람이 좀 되어라. 부탁의 의미 아니면 바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 목사님의 호 여해는 그의 품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어쩌면 평생을 그가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삶의 경지 혹은 목표를 표현한 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보고 만약에 강원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대화하는 실존 호모 디알로구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70년 한신국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주일마다 교회를 1학년들은 특정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를 탐방하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 제가 경동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전 수학여행을 가던 중학생들이 기차 건널목에서 열차와 버스가 충돌하는 바람에 모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전 아침 신문들은 빈 교실 위에 책상 위에 찢겨진 모자와 교복, 꼬단송이 씨가 놓여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도대체 누가 이 어린 생명들을 죽였는가? 건널목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인가 아니면 건널목을 무시한 운전자 책임인가 절규하면서 숨진 어린 생명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도 잘못 운전한 운전사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의 정립과 실질적인 장치를 하지 않은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기장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주 좁은 의미의 개인적, 실존적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저에게 강 목사님의 그날 설교는 신앙의 공공성과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무한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설교자로서도 한국 최고의 설교자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고 삶을 움직이는 동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의 웅변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은진중학교 시절에 강원용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화전민 삶을 때려치고 은진중학교로 갔을 때 나이는 5살 차이지만 2년 후배인 안병무를 만납니다. 제가 안 박사님 70회 고의 문집 낼 때 이틀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당신에게 강원영은 누구냐? 그랬더니 강원영 목사님은 그 뛰어난 웅변술에 정말 감동적인 웅변을 잘하는 선배였는데 별로 안 좋아했다, 내가. 왜 안 좋아하셨냐?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이어서 안 좋아했다고. 그런데 강원영 목사님이 끊임없이 개척을 하고 다니셨어요. 관도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리 벌면 그 교회를 안병무에게 네가 해 하고 이제 넘겨주고 이러면서 개척을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강원영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안병무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학생들이 주변에 많이 따라다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생 시절이니까 뭐 한 15, 18 뭐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도 뛰어난 웅변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그의 설교가 어땠을지 단지 그의 웅변술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 안에 살아있는 복음과 시대를 꿰뚫는 예언자의 날카로운 통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강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10주년이 되는 해 2016년에 우리 학교 우리 선교학, 대한민국 선교학 최고의 교수님인 박근원 박사님께서 엮으신 설교 선집이 있어요.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은 왜 강 목사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저는 강 목사님이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한국교회 개혁, 예배갱신과 문화운동, 이웃종교와의 대화,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설립과 중간집단 교육, 대화 모임을 통한 양극화의 극복, 대화지 출간과 출판운동, 평화포럼 등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행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의 독일 생활을 마치고 91년에 귀국했을 때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전 현직 직원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교회 3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첫 번째 미스터리. 모 여성 총장님,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낸 책 제목, 행복한 부부생활. 두 번째 미스터리, 어느 신학대학교 모 학장님,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직한 육아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교회 미스터리. 천하의 강원용 목사님께서 대화 모임을 하신다는 것.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폭소가 터졌죠. 입을 열면 막을 자가 없는 달변에다가 언제나 새롭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젊은이들도 큰 도전을 받아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로 빠르게 혼자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목사님 그 추모 문집을 내는 회의에 갔는데 그때 이어령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말을 잘하냐? 이어령이냐 강원용이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둘이 게임을 했답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자.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이겼겠냐? 당연히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데 자기도 못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더니. 치안본부 뭐 때문에 뭐 하여튼 경찰에 잡혀가서 이런 방에서 조사를 받았대요. 자기는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조사를 받는데 갑자기 문을 누군가가 발로 팍 차고 들어오더니 보니까 한 청년이더래요. 그 무서운 형사들 앞에서 외상값 언제 갚을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팍 야 조금만 참아라 좀 있다가 뭐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짜장면 배달하는 청년. 옛날에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이제 다 쓰잖아요. 오늘은 짜장면 몇 그릇 몇 그릇. 이 사람들이 외상값 안 갚으니까 들어가갖고 발로 문차고 아저씨 얘한테는 아저씨지 뭐 이게 형사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외상값 언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무섭던 형사들이 그 청년 앞에서 쩔쩔쩔 매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 사람이 있다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강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그가 해오신 업적과 활동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그의 다양한 삶과 그 운동 활동 밑을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는 대화하는 실존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로고는 장구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장구는 노루장 개구로 구성돼 한쪽 부분 노루가죽 한쪽은 개가죽으로 만들어 장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북의 양면 가죽도 다르지만 양쪽 북의 지름도 다릅니다. 장구는 서로 다른 재질의 가죽과 크기가 다른 북이 엮여있는 타악기고 바로 그 다름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화음을 이루는 역설이야말로 대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입장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람들, 집단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대화는 가식이나 편견이나 오해 없이 진실과 겸손과 솔직함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화 과정에서 진지함과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반드시 그 대화의 결과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화는 초대이지 유혹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동과서 남과 북 여와야 진보와 보수 세대 성 계급의 양극화는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금수저 흑수저 사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갈등과 대립과 대결은 더 많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힘이 아니라 이성이, 폭력이 아니라 양심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 주장이 아니라 대화가 비록 늦지만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강 목사님께서는
온 몸으로 한국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975년 독일에서 출간된 목사님의 저서 제목이 호랑이와 뱀 사이에서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 교회와 사회, 기독교와 이웃종교, 정부와 제야, 한국과 세계 사이에서 대화의 다리를 놓는 일, 대립과 대결을 넘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찾는 강 목사님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 목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나는 이상주의자도 될 수 없었고 낭만주의자로 살 수도 없었다. 또 허무주의자로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모든 것이 대립과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사회적으로 일관되게 내가 지켜온 자리는 양극의 어느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도 아닌 대립된 양쪽을 넘어선 제3지대였다. 이런 태도가 때로는 정체성의 모호함, 기회주의, 대안 없는 양비론 혹은 양시론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어느 한편에 극단적으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은 나는 그가 기독교인이자 동시에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 목사님을 반공주의자로 평가합니다. 강 목사님의 반공주의는 그가 북한 출신이고 또 해방전국의 정치 혁신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청년 그리스도인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선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서 제3의 길, 평화의 길,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 말씀하신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치인이 될 수도 있었던 여러 차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가 목사로 남았던 것은 물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조언을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사랑과 평화로 이해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도르노라는 소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창시자, 사회철학자 아시죠? 포카이머와 함께 1943년 전쟁이 끝나기 전 미국에서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쓰고 47년 독일에 돌아와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이들의 성찰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가 68년 이른바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좌우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사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3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느냐 아니냐는 어쨌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증언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뭐 목사님에게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의 양심 그리고 지성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970년 부활절 목사님의 설교에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일깨워 주신 분. 두 번째, 육체성 긍정의 신앙인.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 실존적 차원에서만 이해했던 저에게 목사님과의 만남, 특히 한신의 신학 교육은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적 신앙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성,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본 매우 이원론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배경에서 성장한 저에게 인간의 육체성을 긍정하는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아니 거의 2000년 동안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체성, 특히 여성의 신체성을 죄악시한 교회 신학의 전통 때문이죠. 이 이원론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이 신학의 패러다임이 된 이후 신학의 육체 경멸은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금욕주의 전통, 부분적으로는 육체 경멸을 제도화했고 육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중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몸의 정치, 요즘 신체 정치학 뭐 유명하죠? 지금도 에큐메니칼 신학의 매우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신체 정치학입니다. 이 신체 정치학이 60년대, 70년대에는 영육간의 이원론적인 것을 극복하려는 운동으로 샘 키네, 80년대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지금은 이제 AI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인간의 몸 신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신학적 강조점과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데카르트 이래 서구 신학에 기반한 근대적 유산의 특징, 탈육체성, 자아 중심성, 시각 중심성, 그리고 논리 중심주의적 철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의 바탕에 깔려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상의 남성화를 초래한 것이죠. 시각 중심의 근대 시작을 알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한 인식의 여성성, 몸의 철학을 파괴했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 신학의 지평에서 몸을 자신의 신학적 주제로 삼은 이는 제가 기억하는 한 샘 킨이었습니다. 서남동 선생은 제가 여기를 졸업하고 연신원으로 간 게 사실은 서남동 선생님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연신원을 이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서남동 선생을 찾아가 뵀죠. 서남동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서남동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점수가 굉장히 짠 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여튼 뭐 점수 뭐 80점 이상을 주는 경우가 없이 굉장히 점수가 이렇게 짠 분이어서 에이, 뭘 가나 군대 나가자 하고 이제 만화책 보고 있다가 친구가 야 한번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갔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장학금을 주셔야만 이 학교에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시험 한번 보라고. 근데 이제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때 우리 한국신학대학에서 다섯 명이 갔는데 전원 1, 2, 3, 4, 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 필요가 없게 됐어. 근데 어쨌든 그분께서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목을 보직을 갖고 계셔서 제가 세브란스 의과대학 간호대학 조교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1년도 안 돼서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제가 아마 우리 연신원 이 강단 신학자로서의 서남동의 마지막 제자일 거예요. 제가 논문을 민중신학으로 쓰겠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해방신학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아주 민중신학은 이제 우리가 막 맹아적으로 막 등장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서남동 선생님의 그때 별명이 안테나였어요. 신학의 안테나. 이 전파를 빨리 잡아내는 거 안테나. 다시 말해 세계의 첨단의 신학을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이해해서 소개하는데 그분이 주로 의존했던 정보가 바로 샘 키니 하버드대학 신학대학 교수였던 샘 키니 내는 뉴 디알러지라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샘 키니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970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뭐냐면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한국신학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보고 내가 졸업해야겠다. 가짜는 것이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도서관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책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춤추는 하나님, 투어 댄싱가. 샘 키니 쓴 책이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한 거였습니다. 제 인생과 제 신학을 근본에서부터 흐트러 놓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세련된 신학자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결코 육체를 정신보다 그리고 감각을 마음보다 낮게 평가하는 낮고 영구적인 이원론을 떠날 수 없었다.
소규모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구원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안에 육체성이 위치하는 것은 아직도 뿌리 깊은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치유를 말할 때조차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귀가 구원의 기관이지 몸 전체는 아니라는 전통에 굳게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 뭐 3번 경추 다친 환자처럼 전신마비로 앉아있는 늙은이로 생각해왔던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신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디스코도 하고 뭐 지루박도 하고 뭐 살사도 한다고 아마 그런 춤을 추시는 분이라고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분 좋으면 우리하고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운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관념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신학의 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스스로도 고백하셨지만 자신의 신학적 스승을 라인홀드 니버, 뭐 폴 틸리히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니버에게서 기독교 현실주의를 배웠죠. 그에게서 비록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일 수 있어도 개인들이 모인 사이는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것,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의 이름을 가진 불의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기에 목사님은 그리스도교적 구원을 결코 현실을 떠나 인간의 육체성을 부정하는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영혼구원과 육체구원, 복음화와 인간화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사님에게 서재나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이나 교회당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배운 것, 눈치가 아니라 눈을 보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눈치가 문화가 된 전형적인 나라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 한국인의 의사소통이 비언어적인 형태로 훨씬 더 많이 행해집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 친구들이 아시아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랬더니 말할 때 왜 눈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 보면서 말하면 좀 이렇게 뭐지? 그 오만하고 뭐 무례하다 이래서 그런지 잘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겸손의 표현인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눈을 보고 말 안 하면 이게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91년에 귀국했을 때 대한민국의 3S가 유명했어요. 3S. 서태지, 성철, 그리고 서편제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서편제라는 영화를 독일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연구소 이제 국제학술대 끝나고 그거 이제 표를 사서 극장에 갔는데 어디 극장에서 통역합니까? 그냥 영화를 봐라. 그리고 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끝나고 이제 맥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래. 야, 수일아. 아니, 그 동생이 말이야. 그 누나를 찾아 헤매다가 어느 시골 그 주막집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왜 같이 안 가냐. 그 찾았던 누나를 찾았으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막 둘이 껴안고 막 이렇게 하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가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순도마의 교수가 그래.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한국 사람이란 이런 사람인가 보다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란 말 안 해진 말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독일인은 오직 말해진 말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노래도 보세요. 뭐, 오가며 그 집 앞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집 앞을 아무리 오간들 그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가가지고
나는 너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든지 오가며 그 집 앞이든 뭐 운동장 앞이든 뭐 주변을 맴돌면서 뭐 눈치코치 본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소위 눈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창이라는 걸 매체로 서편제가 이제 그 뭐 했잖아요. 노래 뭐. 근데 하여튼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치자 들어간 생선 많이 있잖아요. 뭐 꽁치, 멸치, 갈치. 대부분의 치자 들어간 생선은 꼬리가 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생선이 있는데 눈치잖아요. 한국인에게 눈치, 대입 접수 창구 한산 막판 눈치 지원 극심하였다. 핵 문제 미국 눈치 보기, 한국 언론 권력의 눈치 보기 여전, 직장인 정시 퇴근 못하는 이유 상사 눈치, 대법원 헌재 서로 눈치 보며 판결 늑장, 검찰 눈치 보기 등등 눈치가 한국인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태림이라는 사람은 눈치 문화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한국인의 성품. 이부영이는 솔직한 의사전달이 결여되어 있고 내 의도를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심리. 남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여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눈 꼬리에 위치해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맞추는 사회는 결코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눈치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배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훨씬 더 많은 경우 자신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의 회피수단이나 타인에 대한 만족 제공보다 자신의 불행 회피의 기제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능력을 참되게 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만을 맹신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병은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신 언제나 정당하다는 거짓 신념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의 의미는 물을지언정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만 알려고 하지 실패를 알려고 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혼자 바쁘고 피곤하지만 정작 피곤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여의 강원용 목사님,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러게 저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목사로서 이런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믿는 나, 믿음 없는 나.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지 74년, 목사가 된 지 56년이 지난 2005년에 출간한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서 목사님은 33년의 생애를 살다가면서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내가 100살이 된다고 해도 완전히 헤아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사전을 2009년 8월 4일자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제가 196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 결혼 대상 선호도에 목사 직업이 뭐 30몇 등까지 내려갔었다고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뭐 이발사 뭐 이런 있었대. 그래가지고 목사 될 생각 말아 니네들 이제 뭐 그런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0몇 등이었는데
2009년에도 보니까 뭐 그렇게 나서진 것 같지가 않아요. 1위가 소방관, 2위 간호사, 3위 환경비원, 11위 천주교 신부, 18위 불교 승려, 25위가 목사. 물론 목사보다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기업인, 기자, 정치인. 7년이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니까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 여전히 소방공무원, 환경미화원, 의사, 교사, 교수. 6년이 지난 지금 순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결코 목사가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3개의 직업군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처음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야기 우리 다 잘 압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연봉 얼마의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인지 아마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과감하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 나섰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한 말씀에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하는 급진주의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 우리의 삶을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미에서 소명,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 안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감동시키는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갈릴리 해변의 어부인 베드로는 그런 인간적 능력이나 배경을 전혀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전후 맥락을 보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진적이고도 극적으로 따라 나선 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존재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초대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뒷모습만 보고 걷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는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마주보고 예수님이 뒷걸음질러 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등 뒤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다만 앞서가는 그분 뒤만 붙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옛말에 한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천하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미친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변화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였지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의 공동체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인물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시장화되고 양극화된 우리 현실에서 더욱 그렇죠. 나는 교회 교육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변하는 영적 삶의 깊이와 높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는 학교도 아니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은 더욱 아니고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도덕을 가르치는 교양학교나 사회교육원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사람이 쓴 Anyway라는 책은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대학생들, 신입생들의 인생 지침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케이스는 소인배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 사람을 소인배로 평가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인생을 단기적으로 보는가 장기적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 소인배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속한 조직,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지 못한다. 소인배는 자신의 주의나 안이 편리함에 견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이면 가족이나 조직, 지역사회에서도 최선이라고 믿는다. 세상에는 큰 뜻을 품은 사람보다 소인배가 100배는 더 많다. 소인배는 어디에나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위치에나 있다. 모든 비즈니스 세계, 모든 정부 조직의 모든 시민단체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건 위대한 꿈과 통찰력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오늘의 교회 교육의 위기, 소인배가 소인배를 양산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 방법론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교육은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물며 교회 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뭐 원고에 다 있으니까, 원고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예, 네, 뭐 다시 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이게 굳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예, 오늘의 의미는 교회 인물 교육에 있다. 소인배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큰 사람, 여해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장문을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신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이 일련의 강연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 분 여해 강원영 목사님을 이 자리에 소환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대화하는 실존.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눈을 보는 사람. 강원영 목사님을 제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한마디로 그의 사람됨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마지막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일러내는 이 임마누엘 동산 한신이 기장이 소인배 집단이 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한신과 기장이 소인배 길러내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여해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장을 군소교단이라고 합니다. 기장을 상징하는 화살촉 같은 교단 더 이상 아닙니다. 한신? 한국의 신학계에서 화살촉 같은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이 한신을 만든 사람들 기획할 때 우리 원장님하고 강종자한테 이거 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신을 만든 사람들 해야 한다 이거.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한신을 기장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다시 오늘 이 자리로 불러내고 소환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한신과 기장이 소인배 집단, 군소교단 이미 되었어요. 그게 안타까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만들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기도했던 이 임마누엘 동산 어떻게 만들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와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규모의 경쟁에서 우리가 대인배입니까? 여러분, 기장이 언제 규모의 경쟁에 나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규모의 경쟁 때문에 뭐 비밀 언덕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교회가 있어야 뭔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몇 개 만들으면 뭐 할 수 있는 일,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60년대, 70년대는 진보신학 때문에 한신이 앞서가는 신학이었어요. 성서비평 도입하고 리버럴한 신학 전통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신학적 진보와 보수 사이 그렇게 크게 그것이 우리 학교 한신과 기장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뭐 역사비평 뭐 하는 것이 우리 한신을 한신다운 점 아니죠. 여러분도 같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시, 우리 교단 기장을 다시 그 최초에 우리가 꿈꿨던 교회, 꿈꿨던 신학 교육,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경험한 강원용 목사님은 정말 부분적이고 시대의 제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대화 여회와 함께 재단 아카이브에 들어오면 목사님의 육성 동영상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